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4쪽 할 차례죠. 14쪽에 7번. 맞죠? 7번 케토스, 탄수화물은 케토스, 특히 단당류 케토스, 알도스가 있는데, 케토스는, 케톤끼를 갖고 있는데, 케톤끼는 카르보닐끼가 탄소 골격 내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3탄당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5탄당의 리볼로스. 우리 답이 잘못되어 있죠. 우선 15쪽의 답, 15쪽 답에서 7번에 1번, 과당과 리볼로스가 바뀌었습니다. 리볼로스는 5탄당이고 과당은 6탄당이죠. 그래서 케토스의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5탄당으로 리볼로스, 그리고 6탄당의 과당이 있고, 알도스는 알데하이드끼, 알데히드끼를 갖고 있는데, 알데히드끼는 카르보닐끼가 탄소 골격 끝에 있는 경우에고, 그래서 3탄당의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그리고 5탄당의 리보스, 6탄당의 갈락토스, 그리고 포도당이 있죠. 8번. 단당류 중에서 세포 활동의 주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포도당이고요. 9번. 단당류는 수용액에서 사슬 구조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고리 구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주로 고리 구조로 존재한다. 10번. 포도당과 포도당이 탈수 반응에서 결합하여 만드는 이당류는 엿당, 다른 말로 메가당. 그래서 엿포포 이렇게 옵니다. 11번. 설포과.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탈수 반응에서 결합하는 거 설탕, 즉 스크로스. 12번, 젖포갈, 이러면 되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탈수반응에서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당류는 젖당 또는 유당, 젖유자를 써서. 여기 엿당, 설탕, 젖당의 분자식은 같다, 다르다? 분자식은 같다. 그래서 결국 6탄당 C6H12O6가 그러니까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고 갈락토스도 있는데 분자식이 모두 다 똑같죠. 그런데 구조식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구조이성질체. 그래서 그것들이 이당류를 형성했을 때 C12H22O11. 여기 2 곱한 다음에 H2O를 하나 빼주면 되죠. 맞지? 맞아? 대답을 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틀린 줄 알고 지금 좀 긴장했어. 밖은 시원하고 좋은데 좀 덥다잉. 덥죠? 전화해. 전화해. 823-4700. 823-0이 눌러야 돼. 더워야! 그래. 크게 말해도 돼. 지금 저 진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아, 네, 저 지금 초등 중이랑 더워가지고 네, 난 덥다고요. 학생들이 엄청 덥다 그래요 지금. 실은 제가 제일 더워요. 덥죠? 갱년기가 와서 그래. 저 말이 저 더워 죽겠어. 나이보다 젊어 보이죠? 아, 여러분이 제 나이를 모르는구나. 먹을 만큼 먹었어요. 더워 죽겠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거의 제일 젊어 보여요. 외관만. 근데 갱년기는 맨 먼저 왔어. 아, 더워 죽겠어. 자. 아까 12번까지 했죠. 그래서 엿당, 설탕, 젖당 분자식은 같다. 구조식은 다르다. 역시 구조이성질체 되겠죠. 13번. 녹말은 아밀로스도 있고 아밀로펙틴도 있고, 그래서 물론 아밀로스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녹말은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돼 있죠. 아밀로스는 나선형, 아밀로펙틴은 그 나선형인 상태에서
가지를 친다. 그런데 14번 역시 글리코겐도 알파 1포 포도당 글리코시드그램인데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가지가 더 많다. 대신 짧습니다. 짧은 게 더 많습니다. 15번 섬유소 셀룰로스 베타 포도당 결합이죠. 그래서 베타 1포 글리코시드 결합.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섬유소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밀레이스가 글리코겐 분해할 수 있다. 아밀레이스는 알파 1포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니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그러니까 녹말 그리고 글리코겐도 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섬유소는 분해할 수 없다. 16번 베타 1포 포도당 중합체와 유사한 탄수화물로서 각 소단위의 하나인 OH 그룹이 질소를 갖고 있는 그룹으로 치환되어 있으며 절지동물의 외골기를 구성하고 진균의 세포벽을 형성하는 것은 키틴. 이렇게 두 번씩 읽은 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7번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공통 원소는 CHON인데 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 두 가지 외워야 되죠. 메티오닌, 시스테인. 18번 성인의 필수 아미노산 8가지 메트, 트, 발로, 이리조, 안조, 펜다까지. 그래서 메티오닌, 트리오닌, 트립토판, 발린, 류신, 이소류신, 리신, 페닐알라닌이 줄줄줄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짧은 글치기 한 거 가지고서 연습해서 외우시고요. 반드시 외워야 돼. 19번 어린이의 경우 추가적인 필수 아미노산 아히, 아르기닌, 히스티딘. 20번 극성 비전화 아서글 세트로 극비 아스파라긴, 시스테인, 글루타민, 세린, 트리오닌 그리고 티로신 또는 타이로신이라고 발음하죠. 21번 아미노산 중에서 알기가 산성을 띠는 것은 뒤에 산자로 끝나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그럼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은 결과 자기는 마이너스 전을 띠고. 22번 알기가 염기성을 띠는 아미노산에는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그래서 수소 이온을 받은 결과 플러스 전하를 띈다. 23번 극성 아미노산 중 벤젠고리를 갖는 방향족 아미노산은 벤젠고리 갖는 아미노산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극성인 것은 OH끼를 하나 갖고 있는 끝에 갖고 있는 누구? 타이로신. 그 타이로신은 페닐알라닌의 OH끼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24번 무극성 아미노산 중 벤젠고리를 갖는 방향족 아미노산은 무극성, 그러니까 페닐알라닌 그리고 트립토판. 25번 대부분의 생물체에서는 주로 L아미노산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광학 이성질체 중에서 D형과 L형이 있는데 아미노산